안녕하세요. 한주잘 지내셨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영상 업로드를 하는데 제가 좀 늦었지요? 근래 눈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하얀 눈발은 어쩐지 사람을 낭만적으로 만드는 것 같지 않나요? 흩날리는 눈발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없던 여유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눈 테라피라 불러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젠 테라피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라피라는 말은 영어인데 치료 효과, 긴장을 풀어주는 치료라는 뜻이랍니다. 신체 테라피는 요가, 운동, 마사지 등을 통해서 온몸을 이완시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요법이라 합니다. 향기 테라피는 향기가 후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감정이나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플라워 테라피는 단순히 꽃을 감상하거나 가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꽃의 모양, 색깔, 향기를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랍니다. 그 외에도 놀이, 댄스, 미술, 색깔, 애완동물, 여행, 연극, 음악, 자전거, 심지어 주스 테라피도 있답니다. 테라피 종류가 많은 것을 보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작년과 올해 이어서 코로나19는 그 수많은 스트레스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테라피 종류에 퀼트 테라피, 자수 테라피도 넣고 싶어집니다. 바느질하면서 잡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고 완성됐을 때 기쁨과 만족을 주거든요. 옛 여인네들도 호롱불 밑에서 한땀한땀 바느질하면서 여러 가지 고된 삶과
시름을 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요즘엔 프랑스 자수 브로치 만들기에 푹 빠져 있어요. 색색깔 고운 자수실을 만지면서 한땀 한땀 자수를 놓다 보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그때만큼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긴장이 완화되고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만족을 느끼시나요? 아무튼 나름대로 한 가지씩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테라피가 되겠지요. 나만의 테라피. 모쪼록 좋은 취미생활로 회복 탄력성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기를 자주 쓰지는 않는데요. 항상 마음이 걸렸던 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커버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만들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일보다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가요. 이렇게 가다가 10년이 지나도 만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예인 재정으로 만들었던 이제 토스트기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은 한 가지 줄어들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에게도 늘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미루지 마시고 스트레스 요소를 적극적으로 해소해보시면 어떨까요?
실제 보는 네이버의 이해님 공방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댓글 한 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테라피 되십니다.